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영향을 끼치다 첫 번째 내용으로요. 인플루언스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변인들도 영어적으로 Q5 English의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영향을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플루언스의 어원은 안으로 흘러들어온다, flow in 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결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 결과는 결국 행동이라든가 의견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간접적이고 비노골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 부분이 앞으로 다룰 영향을 끼치다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He was deeply influenced by Michael. 그는 마이클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 수동으로 썼죠. 그렇다면 영향받는 사람이 주어가 돼서 강조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마이클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간접적으로 그리고 비노골적이지만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이 되죠. Are you influenced by TV to spend money on things? 너 TV에 의해 영향받았냐 이거죠. 물건에 돈을 쓰도록, 즉 돈 쓰도록 TV에 영향받았냐. TV의 영향이 막강하다 보니까 뭐 요즘은 TV가 아니라 유튜브라든가 다른 SNS의 영향이 더 크지만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동작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to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Spend 돈 on 그 다음에 물건이 오죠. 그럼 어떤 물건에 돈을 쓴다 이렇게 되죠. 만약 돈을 낭비한다 그러면 저희 최근 강의에서 다룬 waste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낭비보다 더 심합니다. 돈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펑펑 날려버린다. blow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표현에 엄청 많은 돈이다 그러면 a fortune 이렇게 쓰셔도 될 듯합니다. Your life is influenced by the events of your time. 너의 시간의 사건들에 의해서 너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 역시 your life가 강조되는 개념인데요. 너의 시간이라는 게 뭐죠?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죠. 그럴 때 the events of your ti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I was under the influence. 나는 영향 아래에 있었다. 뭐의 영향이죠? 알코올의 영향 하에 있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원래가 drive under the influence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줄여서 DUI 그러면 음주 운전이 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술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말술을 마셔도 몸이 멀쩡한 사람이 있고요. 한 잔만 마셔도 회롱회롱 되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운전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적 결정이고요. 그때 몸의 상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알코올로 인한 몸에 끼쳐지는 영향은 각각 다를 수 있고요. 직접적일 수도 있지만 간접적인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할 수 있죠. Teachers have a major influence on their students.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they를 가보겠죠.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주된 영향을 끼친다. 원래 influence가 어가 잘 붙지 않는데요. 어가 붙는다. 이게 뭐죠? 구체적인 사람이란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여기에 어를 쓰지 않는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어를 쓰지 않으면 사람이라기보단 그냥 영향력이죠.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주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의미가 구체적으로는 전달됩니다. He has enough influence to swing close elections. Close elections라는 것은 경합을 벌이는 그러한 선거입니다. 거기서 스윙할 만큼 충분한 영향력이 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선거장에 가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을 만나서 악수하게 되면 지금까지 A 후보를 지지하려는 사람들이 B 후보로 돌아선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어떤 마음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개념이 스윙입니다. 그래서 경합을 벌이는 선거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는 결과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느낌으로서 스윙을 이해할 수 있고요. 아니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진 않더라도 바꿔버리는 거죠. 저건 그것은 앞뒤 문맥 속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결과가 좀 크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경합을 벌이는 선거에서 결과를 바꿀 영향력이 충분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플루언스, 영향을 끼치다 첫 번째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만만하게 보았는데 은근히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자세히 계속 반복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임팩트를 다루겠습니다. 역시 제목은 동일한데요. 어떠한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